가톨릭 인천교구 산하의 국제성모병원입니다. 병원 근처에서 촬영을 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다가옵니다. 일단 촬영은 무조건 해주세요. 네네네네. 무슨 내용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네네네.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대해서 먼저 절차를 밟고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밟으라던 병원 관계자들은 막상 다음 날 취재 내용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낸 뒤로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병원 사무실에 다가가자 병원 직원들이 철수를 요구합니다. 저희 박 팀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계시고요. 통화하셨어요, 혹시? 아, 제 전화를 받아야 제가 안 찾아오... 아니요, 하나 찍지 마세요. 아니, 찍지 마세요. 박 팀장님 불러주세요. 찍지 마세요. 저희 지금 정당하게 취재활동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박... 아니요, 허가 났어요? 이걸 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까지 부릅니다. 혹시 어디서 나오신 거죠? 네, 저 뉴스타파 주연 여기사입니다. 두 달 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제성모병원에서 수상한 내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은 1,000병상 규모입니다. 병원 옆에는 고급 실버타운이, 병원과 실버타운 사이에는 의료 테마파크몰이 있습니다.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영수 중에는 김모 씨가 대표자로 나옵니다. 병원 옆 의료 테마파크몰에 있는 마트와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역시 영수 중에는 대표자가 모두 김모 씨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해보니 가맹점 이름은 주식회사 MSP 생활건강입니다. 한층 위에 있는 사후 면세점. 가맹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현금 결제를 요구합니다. 아, 그래요? 응. 그럼 다른 거는 카드로 돼요? 아, 다 현금으로 해야 돼요? 현재 국제성모병원 내 수익시설의 상당수를 MSP 생활건강이라는 업체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SP 생활건강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올해 6월 회사 이름이 브리스 헬스 라이프로 바뀌었고 김모 씨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에게 왜 병원 직원이 병원과 거래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건지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국제성모병원 내 다른 시설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주식회사 GMS라는 회사 이름이 뜹니다. 국제성모병원 보안 담당 직원의 명찰에도 GMS라는 회사명이 써 있습니다. GMS에 등기를 떼보니 이 회사 역시 올해 6월 이름을 바꿨는데 바꾸기 전 이름은 MSP CNS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국제성모병원 내 주차관리와 외래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등 병원이 외부에 주는 용역의 대부분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국제성모병원의 그 주차장... 네, 맞아요. 장례식장이요.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에서도 보안과 주차, 미화 운영 등 상당수 용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수익시설은 수익성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익시설의 상당수를 계약했다면 그 자체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 수익 대비 외주 용역비 비율은 얼마나 될까? 뉴스타파는 대학병원 그리고 가톨릭 계열의 다른 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용역비 지출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분석을 할 때 가장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제 매출액인데요. 이 경우 이제 병원에서는 매출액과 가장 이제 유사한 개념이 의료 수익이겠죠. 결국은 그랬을 때 특정 병원에서 발생한 외주 용역비라는 것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매출액 곧 의료 수익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 때 분모를 의료 수익으로 분자를 외주 용역비로 두고 이렇게 타 병원들과 비교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성모병원의 용역비는 의료 수익 대비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려대와 한양대, 인제대 등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 배가 넘습니다. 가톨릭 서울교구사나 다른 성모병원들의 평균 용역비 비율은 4.9%로 국제성모병원은 이보다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이 외주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 병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이게 매출액과 비례되어져서 발생해야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 외주 업체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특수관계의 거래라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 국제성모병원이 향유해야 될 이익을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행위라고도 의심되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제성모병원은 현재 개별 용역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외부에선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용역에 있어서 용역 단가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상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면은 이건 병원 입장에서는 임무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운영해야 할 임무에 위배된 것, 배임이 되겠고. 국제성모병원에서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MSP 생활건강, 외주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MSP CNS. 그런데 이상하게 두 회사에는 같은 이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MSP입니다. 두 회사는 또 지난 2014년 처음 설립될 당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MSP를 검색해보니 4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이 중 MSP라는 회사가 두 회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니 MSP 생활건강과 MSP CNS는 모두 MSP의 자회사로 MSP가 두 회사 지분을 7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SP는 6개의 자회사를 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회사인 MSP는 국제성모병원이 개원하기 7개월 전인 2013년 7월 24일 그리고 MSP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는 두 달 뒤인 9월 24일 설립됐습니다. 등기부상 사업 목적은 모두 병원 또는 의료 테마파크 관련입니다. 대부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회사들 중 일부는 MSP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사무실? 저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대표님 좀 만나뵐 수 있어요? 네, 대표님 계세요. 여기서 그 국제성모병원 시설 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 담당하시는 건 맞으시죠? 네. MSP와 자회사들의 사무실은 대부분 국제성모병원에서 300m 이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SP는 어떤 회사일까?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MSP는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로 한 사람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그 한 사람은 현재 국제성모병원에서 사실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부원장 박문서 신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병원 부원장이 개인 소유의 회사를 설립한 후 다시 자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들 명의로 본인이 소속된 병원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MSP의 사무실은 국제성모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어, 아니요, 제가 연락처가 따로 없어서 미리 연락은 못 드렸는데. 안 계시다고요? 직원들은 박문서 신부가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기가 MSP가 이제 국제성모병원하고 그 거래를 하시는 관계 회사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회사. 자회사도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1인 주주가 박문서 신부님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이 1인 부모님이 글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MSP 전현직 임원들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는 좀 조현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거든요. 이번에 예. 연락 좀. 예. 죄송해요, 제가. 제가 뭐 라디오 스탑하는 거 얘기할 게 있나요? 아. 그러고요, 내가 지금 되게 바쁜 일이 있어요, 지금 정신없이. 아.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 MSP와 자회사 8개의 등기부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9개 회사에서 전현직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국제성모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명함, 제가 어제 아, 네.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비서실 통해서. 네. 아, 여보세요? 네. 저희가 그 국제성모병원하고 그 MSP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설립 초기에 교수님께서 사회이사로 같이 참여하신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좀 찾아오게 됐거든요.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때 박문서 신부님하고 같이 회사들을 설립하셨던 거 아닌가요? 말씀을 해주실 수 없는 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MSP는 자회사의 지분을 적게는 51%, 많게는 100%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병원의 수익 사업과 외부 용역을 맡고 있는 MSP 생활건강과 MSP CNS의 경우 MSP가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30%의 지분은 박문서 신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설 기업 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옵니다. 결국 박문서 신부가 MSP를 통해 70%의 지분을 그리고 나머지 30%는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가 MSP 자회사들 여러 곳에서 개인 명의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MSP와 8개 자회사들의 매출액은 총 368억 원,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직원들은 박문서 부원장 신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기 혹시 박문서 신부님은 가끔 오시나요? 안 오세요? 어떤 것 때문에? 지분을 갖고 계신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아, 지분 없으세요? 아, 그럼 파셨어요? 없으세요. 관련된 내용은 뭐 공문이라든지 뭐 따로 뭐 취재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시고 뭐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달해드릴게요. 취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홍보팀을 통해 여러 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보팀은 문자와 전화는 물론 공문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가자 경찰까지 부릅니다. 사진은 약간 외부로 나가시라고요. 싫거든요. 저희는 저희 여기 취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홍보팀 관계자 만나기 전까지는 저 여기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 당사자에 신고하세요. 네,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고하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기 그 경찰, 여기 촬영권으로 들어오셨는데.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혹시 어디서 나오신 거죠? 네, 저 유스타파 주연으로 사입니다. 직원들은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따라옵니다.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같은 교구에 위치해 있는 인천성모병원에까지 뉴스타파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숙지하시고 상황 발생 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응대로 대처하시고 발견 시 홍보팀에 연락하고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원 교육 바랍니다. 방문서 신부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의료부원장, 인천성모병원에서는 행정부원장, 그리고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의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스타파는 방문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 MSP 관련 회사들의 등기에 나온 주소, 가톨릭 인천교구 사제총회까지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의 성모병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교구의 산하기관입니다. 취재진은 국제성모병원이 속해 있는 인천교구를 찾아갔지만 교구 측은 병원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인천 교구에 관한 문제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구에 저희는 공식 답변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이 질문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변님께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님께서는 이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저한테 똑같은 지금 대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쪽은 병원에서 가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서울교구의 경우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한 평화드림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성모병원에서 나오는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MSP의 1인 주주가 방문서 신부님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천 교구에서도 다 아시는 사안인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일단 그거는 본인한테 정보는 걸 많이 보였으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실 경우에다가 방문서 신부님과 관련된 그 회사에서 나온 수익들이 인천 교구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인천 교구의 답변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방문서 신부는 2014년 2월 국제성모병원이 개원할 당시부터 의료산업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병원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의료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원 기조가 의료산업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병원은 돈 벌려고 하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종교재단의 신부님이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지금 이 교구라든가 아니면 카톨릭에서 제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 한국 카톨릭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박문서 신부가 속해 있는 국제성모병원은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238억 원, 2016년 126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방문서 신부의 회사들은 해마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이뤄지는 동안 방문서 신부는 물론 병원, 인천교구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수상한 내부 거래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에 속한 병원은 그만큼 높은 공신력을 부여받습니다. 국제성모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